아이고 이러면 진짜 이 아들 못 낳죠 내가. 아들 못 낳 뭔가가 있었어. 여보 빼. 들어도 안 돼 이게. 공상 과학이야. 너야 나나나나.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. 아 저 머리 아파요 지금. 이게 발음이 진짜 알아듣기 어려워. 후후. 안녕하세요. 반가 반가. 하이하이하이. 어 순대머리 잘 어울린다 순대. 오 순대머리래. 순대. 아 지난번에 우리가 아 나 진짜 아직까지 머리에 나 앞만 보고 질주해. 앞만 보고 질주해. 나 구매 여러 번 봤어. 선물. 어 오늘은 뭘까? 내가 봤을 때 USB 성풍이라든지 이런 거로 줄 것 같아. 오 그게 좋다. 아 그것도 좋은데? 근데 뭐 진짜 이번에 먹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자 스피커에다 샤클라 라키. 틱들 터파 في أي مكان وتسمع أغاني وتقدر تسمع 8 ساعات من غير بطارية. أحسن حاجة في السبيكر هذا تقدر تستعمله بالبلوتوث في أي مكان. مع السبيكر هذا تقدر ترقص في أي مكان. 오 좋다. 스피커가 진짜 필요해요. 너 한 줄만 맞춰. 알았어. 한 줄도 안 맞출 것 같은데? 열심히 할게 지금 그럼. 불가능해 지금. 공상 과학이야. 뭐? 알렉스는 잘할 수 있지. 뭐 그냥 뭐. 어떡해. 일단 듣는 대로 적자. 그래. 듣는 대로. 오케이. 준비. 이렇게 적자. 요! 하이라이트? 얼굴 찌푸리지 마라. 모르는데? 얘 누군데? 아, 들어본 것 같아.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. 어? 아 이거 이러면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들어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거 정말 이어폰 빼. 스피커 안 받을래 그냥 집에 갈게. 너야 나나나나. 자 스피커는 시청자분 드래. 네 들으세요. 축하드립니다. 듣는 대로 적자. 그래. 듣는 대로. 오케이. 나 딱 너에서 화가 났어. 아 이거 이러면 진짜. 이게 발음이 진짜 알아듣기 어려워. 근데 우리 첫 번째 힌트 날린 거? 스톱 스톱. 다시 들려주세요. 아니 다시 들어도 크게. 아니 PD님 한 번 처음부터 들어주십시오. 나. 난 첫 번째 줄에 이게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난 너의 아들 못 낳아 이런 거 들었어. 아들 못 낳아? 너 내 아들 못 낳아 이렇게 적었다니까. 이거 방송 안 될 것 같아. 나도 아들 못 낳아 뭔가가 있었어. 아들 못 낳아 있어. 내 아들은 못 낳아. 맘을 진짜라고만 들었고. 잘했어.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또 밑에. 그리고 중간에 인터내셔널 맘을 진짜. 나 스피커 포기했어. 이걸 못 맞춰. 나도. 아, 일단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. 자, 노래 주세요. 노래 주세요. 그 정사 같은 얼굴에 그 예쁜 얼굴.
슬퍼 보여.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 돌려. 너의 눈물 앞방울은 내 하늘은 무너져내려. 이렇게 내쉬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. 난 날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정사 같은 얼굴에.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 노래를 잘 부르겠지만 진짜 잘 모르겠고요. 뭐라고요? 나도 오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알렉스 파이팅! 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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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사랑합니다. 근데 첫 번째 줄은 잘 모르겠어. 너의 아들의 처음에 내가. 그래. 드디어 아들이 낳군요. 축하드립니다. 나 거의 다 왔어. 아미라. 아미라 아미라. 아 잠시만 아미라가 읽어줘. 아 들어봐요. 첫 번째는 너야 나나나나나 허전해. 근데 두 번째는 네가 내쉰 한숨. 한숨? 내쉰 한숨이 내 마음을 찢어. 어, 나 마음이 찢어 적었어. 맞아, 마음이 찢어. 난 너의 빛이 될게. 빛을 대줄게? 될까? 될게. 참게, 들게. 어, 들게, 참게. 오케이.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. 맞아. 어차피 우리 첫 번째 몰라. 어. 너의 나나 아들 어쩌고 어쩌고. 그러니까 뭔가 내가 머리 아파도 나도 머리 아픈 거 들었어. 아, 저 머리 아파요 지금. 그래서 아파도라는 게 보니까 내가 머리 아파도 네가 뭐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머리 아플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. 이 정도 하면 스피커 주세요. 이거 얼마나 많이 주실게요. 대박. 이거 힌트 주지 마시고 한 90% 맞췄다고 하면 주세요. 완전 못 알아들었어. 너의 눈물 한 방울에. 아. 와. 내 안을 못 놔줘 내가. 괜찮다. 내 안을인가 뭔가가 그 단어를 못 알아듣겠어. 네 아들 못 놔줘 내가. 내 안을은 못 놔줘 내가. I cannot let you go. 아. 네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못 놔줘. 어? 그 뭔가 맞는 것 같은데? 일리아 다시 말해주세요. 내 안을? 내 안을 못 놔줘 내가. 못 놔. 그 왜 일리아야? 일리아 다시 말해주세요. 오 한국 사람. 어이상실. 어이상실. 죄송합니다 형. 네. 너 나도 기분 나빠. 너 형이라고 안 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야. 반말로 하되 호칭을 제대로 해야지. 예. 되게 슬픈 얘기야 이게. 너무 슬픈 스토리야 지금. 그럼. 나 옛날에 여자랑 이게 사귀고 헤어질 때 이거 똑같은 감정이 있었어. 뭐 안을 못 보내셨어? 그냥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. 인도 사람들 영화 많이 봐.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왔어. 이런 얘기가. 아니 지금 본인 스토리 말고요. 가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합시다. 아니 그 안을 맞아. 아니 거기 글자가 네를 포함해서 글자가 네 개여야 돼. 리듬을 맞추면 너의 눈물 한 번에 무너져 내가. 내 안에는. 내 안에를. 되게 이상한데? 그거 어때? 어떤 거? 라인을 맞추는 거야.
너의 눈물 한 방울에 내 안에 가 무너져 내 가. 아니 문법적으로 그렇게 무슨 말이야? 내 아내가? 내 아내가? 내, 아내. 내 아내가 1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아내가라는 말은 만나봤어? 라임을 맞춘 거야. 라임을 맞춘 거야. 젊은 노래는 원래 라임 맞춘 거야. 네, 그건 아니야. 아내가가 아니야. 알렉스. 응. 아내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? 내 아내가. 오케이. 나. 3대 1. 아 제발. 뭐 일단 그렇게 하자. 일리야 화이팅. 그 다음에는 네가 내신. 내신? 왜 내신이야? 그런 거 있잖아. 아 내신 내신은이야 내신이야. 어 는이야. 는. 아 그러면 글자 수가 안 맞는데. 아니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. 아 네가 내쉰 한숨은 내 마음을 지져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아 그러면은 는 빼고 한숨은 내 마음을 찢어. 찢어. 그리고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돼줘 이제. 아 그 전사 같은 얼굴에. 그건 100%. 100%. 어 이거는 진짜 기대된다. 진짜. 전혀 기다리지 않은 곡이 나올 수 있어. 내 하늘은 하늘 걷어줘. 하늘이었구나. 아내 아니고 내 아내가 뭐야. 다 틀렸어. 가사 봐도 안 틀려. 우리 스피커 구경도 못했어. 바이 스피커. 바이 바이 스피커.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. 스피커 잘 쓰세요. 스피커 잘 쓰세요.